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클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긴 삼국지 얘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삼국지에 관한 짧은 에피소드와 그 외에 어떤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서론 부분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삼국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께서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삼국지와 무협소설을 좋아해서 집에 그런 책이 많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삼국지와 무협소설을 읽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를 읽게 하신 후에 이제 저에게 물어봤던 거죠. 너는 삼국지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이렇게. 저는 바로 아버지께 대답을 하지 않고 역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는 조은을 제일 좋아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조은, 조자룡이죠, 조자룡. 근데 이제 저는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책사를 좋아했습니다. 책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참모, 참모 정도 되겠는데요. 지식, 지혜롭게 주군을 옆에서 보살피면서 지혜를 나눠주는, 꾀를 빌려주는 그런 책사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을 제일 좋아했던 거죠. 조조 측에서는 곽가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우나라 쪽으로 가면 주요 정도가 책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병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그때 저에게 삼국지를 읽으라고 말해주신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리즈를 회고를 해봅니다. 삼국지, 삼국지는 정사입니다. 정사. 사가 역사의 사자죠. 삼재기의 서진의 진수가 쓴 역사서입니다. 개인이 썼기 때문에 국가에서 쓴 게 아니라, 국가에서 썼으면 관찬서라고 하고요. 개인이 썼기 때문에 개인 사자를 써서 사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의 진수가 쓴 역사서를 가지고 야중에 14세기에 나관중이 소설을 씁니다. 삼국지 연이죠.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삼국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삼국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가 삼국지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그냥 삼국연이, 이렇게 소설을 칭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국지는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 후한 말기부터 삼국시대에 그 시기를 대략 100년 정도 시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물 위주로 쓴 겁니다. 기전체라고 하죠. 기전체는 역사서의 편집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써내려간 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고, 이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가 바로 기전체 형식으로 쓴 거죠. 반대로 말하면 편년체라고 하는데, 편년체는 연대기를 쓴 겁니다. 연원일을 중심으로 일기 쓰듯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를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뭘까요? 조선왕조 실록이 바로 편년체 형식으로 쓰여진 역사서라고, 대표적으로 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기전체로 썼으니까 인물평이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사 삼국지를 읽으면 삼국지 소설에 나왔던 것보다 예, 대단히 길게 평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예 한 줄로 예, 이 사람은 이랬다 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짧게 쓴 그런 인물평도 있는데요. 이런 그런 인물평을 가지고 나관중이 소설가 다운 창작을 통해서 소설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는 역사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삼국지는 삼국 역사서를 가지고 소설화한 그 나관중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세기에 적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은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후반부에서 조선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세기 우리나라도 한참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고 조선 초기가 조선 전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3세기에 진수가 지었는데 14세기에 소설화된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이 나관중 씨가 적었는데 사실 이 나관중 씨는 이름이 관중이 아닙니다. 다들 이름을 관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명은 따로 있고요. 이 관중이 자입니다. 자. 삼국지에 보면 유비현덕, 그다음에 뭐 제갈공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현덕, 공명, 맹덕 이런 것이 자입니다. 자 이름 대신에 불렀던 거죠.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당시에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보통 소설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유현덕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불러줍니다. 이름 대신 비야 비야 이렇게 부르면 되게 무례한 행동인 거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정도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고요. 자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유비가 보면 공명 선생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소설에서 제가 양이라 안 부르는 거죠. 양이 이른데 공명선생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주군이었지만 자신의 그 책사를 굉장히 존중을 하면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중이 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 관중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삼국지를 중학교 때부터 읽었는데 코에이사, 일본의 코에이사에서 만든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CD로.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죠, CD를? CD로 된그 게임 CD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코에이사에서 나온 게임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국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1편부터 6편 시리즈 6까지는 군주제라 해갖고 제가 군주가 돼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상으로 제가 유비를 선택하거나 또 혹은 제갈량을 선택해서 그거를 삼국을 통일하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삼국지 7부터는 장수제라고 하는데 장수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여포, 내가 관우 이런 식으로 장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본도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삼국지 하면 한중일의 정말 공통적인 말이 너 삼국지 봤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고요. 이 삼국지는 중국 문학의 4대 고전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4대 소설이 있잖아요. 희, 비, 그. 그런 것처럼 중국 문화의 4대 기서로 뽑히는데,
삼국지, 연희, 그리고 수호전, 서유기, 그리고 금병매나 홍로몽 등의 이렇게 4대 고전 소설을 뽑히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 소설을 한 번은 읽어봐도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삼국지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를 그린 그 시대의 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사성어들이 굉장히 이 삼국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어지교라든지 읍참마속이라든지 삼고초려라든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없으면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사성어들이 삼국지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 이후부터 시작돼서 천하통일, 280년도에 천하통일을 하게 되는 진나라로 통일이 되죠. 위진통일하는데 아무튼 그 시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역사의 중국 역사의 한나라는 유씨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 한나라의 후한 말기부터 삼국 위촉으로 나뉘는 그 삼국시대까지의 시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한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체륜입니다. 체륜. 체륜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 쓰는 한지, 종이를 개량을 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한나라가 문화가 발달했었죠. 그런데 이 한나라가 나중에 외척과 환관들로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황건적의 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한나라 중앙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 군벌들이 각지에 있는 지방의 군벌들이 왕성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소설은 악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역을 정말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악역이 바로 조조조. 악역을 정말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사실 조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삼국지를 총평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땅따먹기입니다. 땅따먹기. 한나라의 중국의 거대한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본토가 어떻게 땅따먹기 갈라지는지 삼국으로 갈라져서 누가 이기냐 이렇게 하는 게임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삼국지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시리즈들은 정사처럼 인물평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내가 본 제갈량, 내가 본 유비 이런 식으로 저도 나름의 소설을 보고 소설 인물평을 이렇게 해드릴까 싶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또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은 소설을 직접 읽어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겉핥기. 아, 삼국지에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듣는 그런 삼국지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을 짧게. 팩트체크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재밌게 그냥 얘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